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이상한 대학 명칭,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상하는 동상과 또뭐 태양상, 혁명사상연구실, 혁명전적지, 또 사적비, 뭐 혁명가국, 다양한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를 표현해 가면서 우상화의 극치를 이룬 사회라는 것은 누구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북한의 대학들, 그 대학 명칭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물론 북한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이런 대학 명칭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썼던 거죠. 북한 당국은 우상화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학 명칭마저도 이상하게 다 바꿔 놓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 김씨 왕조의 영원한 계승을 위한 그 틀에 맞춰서 대학 명칭도 바꿨던 것이죠. 1946년 10월 1일, 북한에서 넘버원이라고 할수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도 그 설립 시작부터 280여 개의 대학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그 대학 명칭들을 보게 되면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학들에는 보통 사람 이름으로 대학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대학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으로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일성 군사정치대학, 김종숙 사범대학, 김영직 사범대학, 강만석 정치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강군 부사종합대학 등을 둘수 있는데요. 김일성이 명칭을 쓴 대학은 김일성 종합대학 이외에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일성 고급당학교 등이 있으며,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종숙이 이름을 딴 대학도 김종숙 사범대학 이외에도 김종숙 교원대학, 김종숙 해군대학 등을 둘수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1946년 7월 북한의 임시이민위원회 결정 제40호에 의해서 채택이 결정돼가지고 창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 대학을 설립하고 나서 처음에는 대학 명칭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소련군에 의한 군종이 실시되어 있었고, 또 모든 국가 정책이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받던 시기여서 대학 명칭 문제도 소련의 간섭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련에서 가장 큰 대학이 모스크바 종합대학이 레닌 명칭 모스크바 종합대학이어서 김일성 명칭 평양 종합대학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대학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지었다는 것이 당시 북한 당국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닐 때 대학 안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이름을 좀 약자로 해가지고 김대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대학 다니는 당시에 학생들이 이렇게 김일성 종합대학을 김대라고 이렇게 약자로 부르자, 그 당시에 김정일은 김일성이 이름이 잘려가지고 김대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치적인 소지로 이제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안에서도 김대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고,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불렀고, 학생들이 김일성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다른 글씨체보다 더 크게 쓰도록 하는 그런 이제 교육 행정 지시가 하달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 인기 있는 대학 중에 김일성 종합대학 외에 김책공업 종합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의 명칭도 결국 김씨 일가의 우상화, 김일성이 우상화를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김책공업 종합대학의 원래 명칭은 평양 공업대학이었고, 또 김일성 종합대학의 자연과학부에서 공학학부를 1948년 9월에 분리해서 따로 설립한 대학입니다. 김일성보다 나이가 9살이나 더 많았던 김책은 김일성과 함께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대토벌을 피해서 러시아에 피신해 가서 구소련군 소속의 국동군 88저격여단에서 소련군 군인으로 복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김일성이 소련군 대대장을 하였고, 김책은 중대장을 하였습니다. 해방이 되자 소련군함을 타고
김일성과 함께 북한이 나온 김책은 북조선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또 그리고 내각 부수상, 민족보위성 부상 등 여러 직책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6.25 남침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 전선사령관 직책에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김일성은 1951년 1월에 이렇게 김책이 전쟁 시기에 갑자기 사망을 하자 평양공업대학의 명칭을 김책공업대학으로 바꾸었다가 또 90년대 이후에 김책공업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강건군관학교도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강건 이름을 붙인 군장교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김일성과 함께 소련 국동군 제88 조위기단에서 소련군 군인으로 복무했던 강건은 해방이 되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남침전쟁이 일어나자 3개월도 안 되던 그해 9월에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폭사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결국 1955년에 제1군관학교 명칭을 강건의 이름을 붙여서 강건군관학교라고 개명하도록 했습니다. 대학 명칭에 사람 이름을 붙여주면 대학생들에게 그 사람은 자연히 우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 강건군관학교 등 몇 안 되는 대학에만 사람 이름을 붙였으나 김정일은 무려 60여 개의 대학 명칭을 단번에 바꾸면서 많은 대학 명칭에 사람 이름을 넣도록 했습니다. 대학 명칭을 통한 우상화 세뇌 선전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북한에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대학 명칭에 넣을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조건은 우선 국가 정책의 모든 시스템이 일당 독재인 조선노동당이 주관하고 있고 또 그리고 모든 북한의 대학들이 다 사립대학이 아닌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많은 대학생들은 이런 우상화 세뇌 교육화된 명칭마저도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위해 지어진 그런 대학들에서 세뇌되기 때문에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과 함께 다양한 전단들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자유의 목소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단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김정은과 김여정이 바라는 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마치면서 북한의 젊은 청춘들에게 진리와 희망과 등대가 될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좀 강조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